이렇게 배가 안 시키다니 저희가 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막막합니다. 하여튼 사생에 따라 내리는 각오로 하여튼 싸워서 정부가 처리할 때까지 하여튼 할 겁니다. 누적 적자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대한석탄공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내년도에 화순탄광을 폐광하게 될까? 취재 결과 오는 14일 발표될 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에 화순탄광의 폐광 시점은 명기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연도는 저희가 표현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일단. 탄광 노조의 반발은 물론 폐광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격해지자 정부가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폐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석탄 가격의 인상을 막기 위해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보조금을 이제 못 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예, 뭐 그렇게 보조금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자명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탄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석탄 수요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결국 채산성을 떨어뜨려 폐광을 유도하는 이른바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실제로 화순탄광에서 석탄 1톤을 캐는 데는 18만 원이 들어가는데 판매는 13만 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실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화순탄광은 지난해에만 4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감축과 함께 구조조정, 즉 인원 감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폐광으로 가는 수순도 예상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공급을 줄이겠다는 바로 뒤에서 이제 광산이 문 닫겠다는 큰 정부 정책의 그 속셈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화순군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폐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순탄광이 폐광되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한 탄광인 이곳 화순탄광에선 근로자 550여 명이 연간 22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화순탄광이 지출한 돈은 지난해에만 426억 원. 때문에 폐광이 되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감으로써 돈의 회전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그 몰락의 부메랑이 쉽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15개 탄광이 폐광된 화순은 이미 폐광진흥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74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금은 도로 확장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대부분이 사용됐습니다. 실질적인 폐광 대책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쓰여진 겁니다. 강산이라는 못대가 없었다면 내려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퇴직자랄지 그 광산 지역, 폐광 지역에 관계되는 자금 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2011년엔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화순군이 655억 원을 투자해 바리오 화순을 설립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년 넘도록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50억 원이 넘는 자본금만 축냈습니다. 지자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마른 세금 파야 되는데 네. 딱 주니까 이제 세금 안 파고 물만 받아먹어요. 지자체가 폐광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부군수와 형제군수를 거치며 진흙탕 싸움만 벌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순군과 전남도가 폐광 이후에 대비해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순 지역에서는 아 이런 노력들을 했고 우리는 이런 자구책들을 세웠는데 중앙정부 당신들은 좀 더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도리어 이렇게 푸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는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